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조그만 어린아이를 봅니다. 이 아이가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서 손을 뻗어요. 그러나 너무 작습니다. 그 키가 너무 작아서 손을 뻗치고 발도듬을 하고 하여튼 막 그렇게 해도 이 벨이 눌러지지를 않는 겁니다. 보다 못한 목사님께서 다가가셔서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목사님이 딱 잡으시고 그 초인종을 함께 길게 눌러주셨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목사님이 인자한 미소로 묻습니다. 꼬마 신사, 이제 또 뭘 해드릴까요? 그러자 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 이제 빨리 도망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진짜 도망가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야곱입니다. 그냥 그저 그런 도망이 아니라 이건 생사가 걸려있는 그러한 도망입니다.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한 몸, 그렇게 호롤단신 고향 가는 것이야 누가 뭐라겠습니까? 자유죠. 그러나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또 모든 가축을 이끌고 고향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라반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해코지 할 것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말했듯이 레아와 라헬을 억지로 뺏어서 가려고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지난 20년 세월 동안 라반에 대해서 야곱은 너무나 뼈저린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 웬만한 사람이 아니다. 무려 14년 동안을 두 딸을 믿기로 해서 자기를 무료로 거의 뭐 준 종노릇을 시켜 먹었습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이후에 6년 동안에도 품삯 뒤집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 라반,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것이죠.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이 3일 만에 라반의 귀에 들어갑니다. 황급히 야곱이 양치던 곳으로 달려가 보니 야곱이 온 가족과 전 재산을 다 챙겨갔습니다. 거기다가 라반이 섬기던 가정의 신, 드라빔이라고 하죠. 드라빔, 요걸 도둑질해 갔습니다. 사실은 라헬이 훔쳐간 겁니다. 야곱은 꿈에도 알지 못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큰일인 것은 그 당시에 드라빔을 가져갔다는 것은 그 가문의 상속자요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교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남이 제사를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모시는 장남이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학벌, 뭐 빈부 이런 상관없습니다. 제사 모시는 장남이 최고죠. 라헬은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유산 상속을 이 드라빔을 딱 내놓으면서 일가들에게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라반이 분노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을 치려고 합니다. 당장 친척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하란에서 길르앗산까지의 거리는 무려 약 480km입니다. 그런데 낙타를 타고, 지금과 같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낮에는 불볕더위,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영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이 사막을 낙타를 타고 7일 만에 주파했다. 엄청난 거죠. 하루에 70km 정도를 전력을 다해 달린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마음에 분노하고 적개심이 끌어오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야곱을 따라잡은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24절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야곱에게 시시비비 가리지 말아라. 야곱의 털끝 하나 너 건드릴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야곱을 살립니다. 29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그러니까 실제로 해하려고 하는 이 라반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시면서까지 야곱을 울타리로 두르듯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동안 야곱에게 저지른 라반의 악행들을 우리 하나님이 낱낱이 보셨던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다 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 모를 수 있습니다. 부모도 모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모를 수 있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식구 남편 아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깊은 마음의 한숨과 한탄과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진 비밀마저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라반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야곱에게 지금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던 중에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맺으신 소위 베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내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셀 수 없이 많은 자손 주겠다. 너와 네 자손으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거야.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무사히 너를 고향에 돌아오게 하겠다. 주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베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셨고 그를 지키셨고 그의 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대선 후보 서열 2위에 치고 올라온 어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이 자기의 친동생인 이분을 언론에서 계속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인 시위를 하겠다.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 다닙니다. 공언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르죠. 세상 모두가 자식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해도 부모는 그 모든 비난의 화살, 그 모든 욕의 돌팔매를 자기 몸으로 맞으면서까지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 편이 되어주는 것, 이거 부모 아닙니까?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배류나 아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이 휘두르는 칼에 온몸이 찔려서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아들이 실수로 떨어뜨린 이 아들의 손톱을 어머니가 삼켜버립니다. 왜요? 나중에 경찰이 현장을 와서 이 살인사건을 조사할 때 아들의 손톱이 떨어져 있다. 우리 아들이 살인범으로 그렇게 죄를 받겠지. 이것을 모면케 해주려고 그 아들의 손톱을 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야곱은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기꾼이요, 그는 속이는 자요, 그는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꿈에서 라반을 꾸짖으면서까지도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려 하셨고 야곱의 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성도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저 하늘의 가나안, 즉 영원한 천국으로의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가 암울하십니까? 사업이 흔들리십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삶에 찾아오셨습니까?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셨습니까?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셨습니까? 그때 외치셔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아 물러가라.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엄마들요, 진짜 극성입니다. 소위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지. 헬리콥터 맘, 뭐 사커 맘, 뭐 무슨 맘맘 다 있는데 헬리콥터 맘입니다. 요즘은 그저 자식 주위를 그냥 탁탁탁탁탁탁탁탁탁 헬리콥터 타고 도는 것처럼 그렇게 맴맴맴맴 돌면서 하여튼 간섭도 하고 뭐 하여튼 보호하려고도 하고 하여튼 날립니다. 근데 이제는 헬리콥터 맘 때문에 이 군대에 간부분들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해요. 왜냐하면 군대예요, 군대. 그런데 이 엄마들이 수시로 군대의 간부들에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 사진 좀 보내주세요. 건강한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군대면 주는 거 먹는 거예요. 점심 메뉴가 뭐냐, 저녁 메뉴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아들 감기 걸렸어요. 오늘 야간 경계 근무 빼주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해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행군까지 따라가서, 이 엄마들이 행군을 따라가서 치킨 돌리고 그런다는 겁니다. 하도 시달리는 간부들이 이제는 한숨을 팍 쉬면서 군대가 국방 유치원이 돼버렸습니다. 유치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정도까지는 다 아니어도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 이거 정말 각별하지 않습니까? 아, 자녀 걱정 안 하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식이 이거 왕따 당하지는 않을까? 이거 마음에 지금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지금 갖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닐까? 잘 지내고는 있을까?
이 녀석이 성격이 유약한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거리가 태산입니다. 부모님들, 그러나 그때 외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의 편인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06장 아닙니까?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팔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지금 야곱은 바로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두렵습니다. 야곱에게 감히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일 길을 쫓아왔잖아요. 체면이 있습니다. 야곱을 책망하려고 합니다. 30절이죠.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이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신을 도둑질한다, 요거는 사형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 중근동 문화와 관습에는 이러한 정서와 관습법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그거예요. 32절 보십시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알지 못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잘 몰라요. 어느 영국 남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하늘에 다리를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아요. 하나님, 그거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가능한 것 좀 해주세요. 제 아내 마음을 제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좀 능력을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나도 여자 마음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는 다리를 놓아줬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20년을 같이 살비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 라헬의 꿍꿍이를 모르는 겁니다. 야곱의 말에 라반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 드라빔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지만 요 꾀가 많은 라헬에게 속아 빈손으로 나오죠. 이제는 야곱이 역으로 호통을 칩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것, 억울했던 것, 분통이 터졌던 것, 이걸 다 조목조목 쏟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 4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라반도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이 비록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하여 칼을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곳에 돌무더기와 기둥을 세우고 야곱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4절에서 5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보다도 살가와야 될 외삼촌과 조카가 아닙니까? 삼촌 하면 오냐 이러면서 아 이렇게 너무너무 분위기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과 야곱은 20년 동안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 속고 속이는 관계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여버리겠다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사이에 마침내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너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 야곱에 꼬였던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야곱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보세요. 두 사람은 자매입니다. 아빠의 스라에서 서로 소꿉놀이하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이 동시에 야곱의 아내가 된 이후로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서로 간에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댑니다. 출산 경쟁을 합니다. 지난 20년 그들은 원수였습니다. 덕분에 집안에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 선언할 때 레아와 라헬 역시도 그 20년의 캐캐묵은 갈등과 경쟁, 이것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3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함께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중략하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라반과의 평화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 임한 평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이처럼 순종은 인생에 막힌 것을 푸는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은 내 인생에 막힌 것을 푸는 열쇠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생소한 여자분이 오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해요. 야, 참 귀한 분이구나 생각은 하는데 아, 이 여자분이 기도하다가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뭘 기도해드리면 될까요? 예, 목사님, 하나님께 제가 이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목사님이 황당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집이 지옥입니다. 남편이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서 폭언을 일삼고 모멸감이 드는 말을 매일 빠지지 않고 하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취한 상태로 집기들을 다 부셔뜨리고 집안이 지옥구석입니다. 그 생활이 벌써 수십 년이에요. 이 여자분이 막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줄줄줄줄 하는데 목사님도 자기가 생각해도 나도 그런 인간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그게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간절히 하나님, 이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답니다. 이후에 이 여자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분이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근데 공교롭게 그 즈음에 그 못된 남편이 그만 뇌졸중에 걸려 팍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네가 나를 평생을 괴롭혔지 어디 한번 너 그 누워서 한번 내가 하는 복수 한번 맛봐라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남편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반신불수 상태와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오던 자기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육체의 반신불수가 되어 쓰러져 있는 자기의 남편 그냥 한 번에 여기 침을 질질질 흘리고 누워있는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보면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그냥 얼굴에 볼을 비비고 매일 정성으로 면도를 해주고 씻겨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빗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구나. 마음에 아무리 큰 상처가 있어도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 여러분 그런 은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인생 전반이 막히는 불통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면 막혀있는 인생, 실타래 얽혀있는 것과 같은 인생이 하나하나 다 풀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는 방법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다윗을 보십시오. 40일 내내 나와가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골리앗을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두려워서 왕으로부터 절벽에 이르기까지 떨며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그를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 목을 쳐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돼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십수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두번 찾아옵니다. 두 번.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나 손대지 않는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더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웠을까요? 다시요.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더 어려웠을까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웠을까요? 답은 바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요?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다윗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막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풀어주십니다.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또한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함께 이후로 가장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의 적극적인 지지 기반이 되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다윗의 순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탕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나먼 외국에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로부터 거의
뺐다시피 한 유산을 다 낭비합니다. 쫄딱망합니다. 유대인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치기가 됩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니 그 돼지 먹는 쥐엄 열매 한 줌 얻어가지고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배를 불리지 못하고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인생이 꽉 막혀버린 거죠. 그런 탕자가 그 배고픔, 그 누더기 옷, 그 험한 잠자리, 땅바닥에 추락해버린 자기의 신분,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것은 여러분 한 가지면 됐습니다. 한 가지면 됐어요. 오늘도 돌아오라 하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이 다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꼭 그래야 되죠. 새벽 볼 보고 일어나 나가고 저녁 달 뜨면 늦게 그때 들어오며 기진맥진해서 집에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더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요, 가장 최선의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성도의 가장 큰 특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인생에 막힌 것을 푸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야곱을 베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편히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숨쉬게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지키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찬양하며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두 가지 배웠죠. 나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건강이 무너지셨습니까? 자녀의 삶 속에 슬픔과 고통과 혼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회색 장막이 드리운 것처럼 그렇게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고백하셔야 됩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나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 순종,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주여, 순종을 통하여 내 인생에 묶인 것이 풀려져 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간증의 주인공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의 눈을 불러 보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